신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광화문 광장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가 사모하는 영으로 그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주인이 되어 살았던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이 시간 우리 각자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며 우리가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구하는 이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정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회개하며 주 앞에 돌이키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뀌어지지 않고 우리가 여전히 회개하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가 그 어떤 일을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법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실 만한 우리의 산 제물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성령께서 만드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로 하나님 더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광화문 광장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엎드린 하나님이여, 이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주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 이 광화문 광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세우신 우리 이도욱 장로님을 하나님의 능력의 장지에 붙잡아 주셔서 저로 우리라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우리의 도움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내로 소망 가운데 주 앞에 서서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백성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배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아버지 교회마다 하나님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각 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심에 합당한 교회로 새롭게 거듭나는 한국교회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흔들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이름을 망령되게 익히는 악한 세력들을 주께서 철장 권세로 무리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광화문 광장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세우신 대통령을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천군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여 지켜보아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국정을 맡아온 운영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 책임자들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바르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저들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을 주께서 아버지는 묶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나라를 통해서 열방과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이 온전히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세우심에 합당한 데 하나님이여 온전히 수종을 드는 하나님이여 그 은혜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로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위하여 우리가 다시금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온전히 증명해내는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예배의 시종을 주 하나님께서 홀로 주관하여 주시고 악한 사람 입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로 구원하며 우리를 억만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왔습니다. 아멘, 아멘.